했습니다. 이제 파리로 갑니다. This stop is Christopher Street. Four class seats. No need to plan it and head three cars. 정신이 없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막 탔어요. 근데 어쨌든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 도착. 저녁 얘기인데요.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약간 텅텅 빈 느낌이랄까? 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정신이 진짜 1도 없어.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딱 직전에 캐리어에 짐 다 싸가지고 나와서 출근하고 5시 땡 하자마자 퇴근하고 차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왔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진짜 약간 꿈만 같아. 제가 프랑스 파리를 지금 한 12년 만에 처음 가는 거라서 되게 설레이고 진짜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는 기분이라 너무너무 즐겁고, 왜냐면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아니고 미국 여행만 하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랑스 파리 왜 가게 됐냐, 어떻게 가게 됐냐. 저희 친한 언니가 비즈니스 트립으로 프랑스 파리에 간다는 거예요. 혼자 호텔을 쓰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 혹시 같이 갈래? 하고 언니가 말을 해줘가지고 호텔비가 무료니까 그냥 비행기표만 끊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파리 올림픽 끝나고 제가 가는 거라서 비행기표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고 체이스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비행기표를 구매하면 진짜 훨씬 더 싸게 거의 공짜로 가듯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그 주에 바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스케줄을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화요일이고 수요일은 휴가를 냈어요. 수요일은 언니랑 놀고 목요일 금요일은 파리에서 하는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여행 가는 기분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8시 40분인데 9시 반 비행기라 가지고 지금 보딩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요. 파리에서 봅시다. 여러분,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거려가지고 11시 17분입니다. 뉴욕 시간은 지금 새벽 5시 18분이에요. 아 근데 제가 에어프랑스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에어프랑스가 자리가 진짜 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넋이 나가 있어. 좀 약간 두통도 있는 것 같고 아, 막 졸리고 지금 뭐 여행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싶어. 조금 정신이 돌아와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리가 또 위험한 소매치기나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너무 찝찝하고 머리가 아프고 도착은 했지만 너무너무 피곤한 관계로 아직 공항 밖을 나가지 못하고 이거 직장인이 휴가 오는 거는 진짜 여러분 아시죠? 이거 진짜 도전이야. 와 파리는 파리다. 진짜 파리 온 거 같아. 유럽 온 거 같아요. 맞아. 저희 체크인 하러 가고요. 있어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나 아직도 퇴근 못한 거 같아. 맨날 무슨 소리가 자꾸 이렇게 나는 거야? 저거 똑같이 뭐 뉴욕이라. 똑같아. 아, 너무 졸려. 나 지금 눈을 뜰 수가 없어. 파리고 뭐고. 완전 작아. 여기가 너무 이쁜데, 파리 거리가 너무 이쁜데 너무 시끄럽고 담배 냄새 가득하고 너무 졸리고 못 살아 진짜. 이거 이제 편집할 때 보면 엄청 초췌할 것 같아.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를 만나니까 진짜 그 마음의 위안이 안돼? 아 그럼 하는 거야? 어머 어머 자동이네. 뭘 한 5개 가나봐. 몇 개 가는 거지?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은 아담한 사이즈의 파리 호텔이에요. 대망의 뷰. 대망의 뷰는 저희가 1층 뷰라서. 근데 이렇게 앞에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다 보여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오 귀여운데? 이쪽에 가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문은 조그만데 열면 나름 커요. 이렇게 신식 호텔이야. 파리치고 맞지? 언니 일하러 나가야 되지 않아? 어떡해? 지금 나가? 저는 좀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진짜 빼곡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일단 자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저녁만 먹어도 성공이에요. 와 이쁘다. 늦겠구나. 오늘 완전 그 날씨도 진짜 대박 좋아. 맞지? 괜찮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야 너무 이쁘다. 언니의 픽. 여기 자주 오던데요 언니? 아니야 여기는 최근에? 그러니까 나 입술도 안 바르고 막 그러고 있었구나.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페이트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 그래? 너 커피 뭐 마시나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일반 카페인데 파리는 이런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분위기 미쳤다. 그쵸 여러분? 요게 유명한 거라고 합니다. 요게. 그 다음에 아 밀푀유구나. 밀푀유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요게 맛있대요. 와 진짜 파리는 어떤 카페나 들어와도 이렇게 진짜 멋있게 되어 있어. 미쳤다 그쵸 여러분? 아 밀푀유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유럽에 가면 애들 맨날 테라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러는데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누가 돈 버는 거야? 맨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짧고 우리보다 훨씬 짧고 퇴근도 일찍 하고 하루에 조금 다 쉬고. 그러니까 막 휴가도 진짜 엄청 많이 가잖아. 근데 그래도 막 유럽 애들 막 잘 먹고 잘 살잖아.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그래프 잘하는 건 약간 똑같은 것도 더 멋져 보이게 이렇게 멋져 보이게 사는 거 꾸며가지고. 파리에 딱 도착하면 아 나 파리 도착했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사람들 담배 피면서 지나갈 때 담배 냄새 막 뒤에서 다 맡고 다들 연초피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카페에도 무조건 재떨이에 이렇게 놓아져 있어가지고 놓아져 있지. 같이 담배랑 밥을 먹어야 돼. 커피를 마셔야 돼. 그리고 저희는 뉴욕에서 왔으니까 그나마 적응이 되는데 뭐 음식 하나 시킬 때까지도 엄청 오래 걸리고. 맞아. 사실 뉴욕은 빠르지. 뉴욕은 진짜 빠른 편이다. 맞지? 한국에서 뉴욕에 왔을 때는 진짜 느리다 생각했거든? 그 뉴욕도 어느 정도 이제 웨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텀이 있잖아. 맞아, 지금은 맞아. 괜찮다 느껴져. 그치. 근데 뉴욕에서 여기 파리로 오니까 파리는 더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그냥 내년에 올 것 같아. 아 근데 뭔가 파리는 그 파리만의 감성이 있어. 이거 뉴욕 감성이 아니야. 뉴욕은 약간 핫한 언니들의 느낌이지만 여기는 약간 부자 언니들의 느낌이야. 그치? 길거리나 이런 게 약간 부자 느낌이야. 약간 고급진 느낌. 어 맞아. 많이 사먹는 밀푀유가 나왔고요. 여기는 밀푀유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나오는데 이게 아메리카노라고? 이게 아메리카 여기 물 부어서 먹는 거야. 진짜 특이해 프랑스. 와 좋아요. 아 커피향 진짜 좋다. 맞지? 향이 좋아. 우리가 오늘 커피를 못 마셔서 그래. 그니까 커피로 치얼스할 판이야 지금.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래 유럽은 커피가 맛이 없다며. 커피 너무 이태리 그거 맛있어. 너무 오래 못 마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온다고 못 마셔가지고 24시간 만에 마신 느낌인데. 그러니까 향이 좋다. 아침부터 지금. 언니 드세요. 나 먹어도 돼요? 네. 바닐라 빈인가 봐요. 안에 블랙 이거 보여? 어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근데 약간 뉴욕 오빠들은 파이낸스 가이드가 많아가지고 약간 멋있는 느낌이라면 여기 애들이 약간 핫한 느낌. 맞아. 맛있다. 근데 뭔가 시킬 때 그리 물품이 잘 시키진 않는데 이거 잘하는 거 맛있는데? 응. 너무 맛있다. 잘하는데? 와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밀푀유 강추. 크림이 진짜 고소하고 미쳤다. 바닐라 빈이야. 완전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고. 근데 이게 빵이랑 겹쳐져가지고 완전 맛있어. Ay, amor, te quiero dar mis días, también darte mis noches. 여기 한국인들한테 되게 유명해. 맞아. 아까 지나가는 사람도 여기 간다. 낮에 오면 거의 한국인들. 아 진짜요? 우리들 입맛에 맞나 보구나. 일단은 그렇게. 이거는 드링크인데 드링크 괜찮다. 가격이 괜찮아. 뉴욕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텍스, 아니 그 뭐지? TV 안 붙으니까 너무 좋잖아. 그치? 먹을만해. 안에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시즈니 향이 난다. 그런 것 같아. 어머 웬일이야. 저희 여기 앉아가지고 먹으려고요. 저기도 보여주세요. 이 프랑스 파리 느낌 아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먹는 건데요. 여기 딴 데였으면 밖에서 안 먹었을 텐데. 이렇게 길거리에 앞에 보면서 먹는 거예요. 샐러드가 나왔는데 크림이가 너무 맛있어. 이거 완전 참깨 소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맛있어요. 그거 뭐야 근데 치킨이야? 오케이. 아니 여기는 이렇게 접시도 조그매. 참치 소스인데 약간 겨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페이크가 나. 오리고기. 이건 이 요리 이렇게 한 거는 괜찮더라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고기를 좀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근데 아까는 도착하자마자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좀 살 것 같아. 한숨 자고 고기 맛 없을 수 없지. 이거는 스테이크 소금이랑 저거 좀 맛있어. 좀 쳐도 돼요? 프랑스는 이게 맛있을 것 같아. 감자 퓨레지. 감자 퓨레. 이것도 되게 맛있다. 원래 이거 되게 짠데. 이거 미국에서 먹으면 되게 짜잖아. 맞아. 그리고 좀 더 틱해, 저기는. 이거 약간 되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 진짜? 삼겹살 같이 먹는 거. 로스. 그건 좋아해.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 훈제. 아, 그래? 어때? 괜찮지? 맛있지 않아? 약간 들쩍지근해. 약간 캐러멜라이즈 돼가지고. 언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 언니 근데 나왔잖아.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 주얼리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냥 보석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 왔지만 다음은 이제 홍콩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보석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일하니까 되게 부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저는 그냥 바로 뻗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바로 일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역시 프로는 다르다. 난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이제 부럽다는 말 안 하려고. 언니 되게 너무, 나는 가면 막 이렇게 도시도 즐기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일만 사실 하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은 따로. 밖에가 뻥 뚫려 있잖아. 신기하다. 어디? 이거 이름. 아 그렇네? 아까 거기잖아. 아 파리의 밤. 파리의 밤은 그 나아갈 수가 없다. 진한 뭐라 하지?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하다. 아 그러네. 모든 사람들의 향수 냄새가 맞아. 너무 심해. 강렬한 향수 냄새. 에펠탑. 웬일이야. 와, 이 에펠탑 진짜 오랜만에 본다. 12년 아니, 만에 봐요. 떼는 거 아니야? 이거 끝나고? 안 뗀대. 와. 아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다.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작아진 거 같지? 내가 커진 건가? 뭔가 느낌이. 진짜 거대하긴 하다.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으러 나갔는데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와 어제 저기가 난리더만. 그쵸 언니? 어 맞네. 좀 부끄러워. 어 우리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에너지가 남으면 가보자고. 2일차 아침입니다. 술을 먹을까? 어 그래도 좋아. 여기서 아침을 먹을 겁니다. 그냥 지나갔다가 들린 곳인데 너무 이뻐요. 언니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의 아침입니다. 저는 좀 상큼한 게 땡겨가지고 라즈베리 있는 크로아상을 시켰고요. 언니는 뱅쇼콜라나? 뱅쇼콜라. 뱅쇼콜라지. 아, 나 이거 고를까 말까 고민했어. 아 그랬어? 이게 하나만 남아 있었잖아. 그치? 와 어제 그냥 누가 막 먼치로 때린 것 같아. 죽빵 맞은 것 같아. 몸이 너무 아파. 언니 여기 피스타치오 들어있네. 어 좋다. 아 그래? 내가 피스타치오 크로아상 먹고 싶다. 막 상큼하고 고소하고 난리 났어. 내가 맛있어? 생각한 딱 그 맛이야. 맛있어? 완전 상큼하고. 좀 안 이쁘겠는데. 건드렸어. 이거 완전 내 맛있네. 완전 맛있어. 여러분 저는 지금 출근을 하러 갑니다. 파리 시간은 지금 2시 28분이고요. 이제 뉴욕 시간으로 8시 28분입니다. 그래가지고 9시 출근을 하려고 가려고 해요. 일하는 공간에 위워크를 예약을 했고 파리에서 정말 가장 예쁜 위워크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 기대돼요. 출근을 하러 갑니다. 외투랑 같이 갑니다. 출근길이에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너무 어두운데 또 뉴욕과는 다른 감성의 출근길이에요. 아, 무슨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너무 멋있다. 출근길입니다. 너무 이뻐 파리. 이런 출근길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 가는 길에 한식당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이스를 시켜서 가려고요.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는 아이스 모모가 없는 거예요. 아이스 바나나 라떼가 여기 시그니처예요. 제가 그래서 먹어볼 거예요. 되게 조그만 한국 가게. 한국도 있잖아.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아, 한참을 헤매가지고 오늘은 여기 지점 주소를 달아드릴게요. 혹시 오시고 싶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여기 지점 위역으로 갑니다. 아, 갑자기 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입니다. 위역. 여러분, 저 일하는 데인데 오늘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파리 위워크는 여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오늘? 너무 멋있다, 그쵸? 그 위워크가 여기 파리에는 되게 역사적인 곳을 빌려서 한대요. 그래서 진짜 예쁜 거 있죠? 와, 근데 사실 여기 이 지점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도 진짜 올만한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날다리가 뭐야, 보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네. 근데 거기가 완전 오늘 점심. 와, 맛있겠다. 언니는 너가 다 해서 보내줘요. 뼈해장국 미쳤어. 너무 맛있어. 이 양이 많다. 아침에 콕풍 3시부터 6시 콕풍 일하고. 근데 잘했어, 그래도? 응. 미국에 있어, 납작복숭아? 여러분, 저 납작복숭아 먹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많이 팔진 않더라고요. 언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이, 귀여워. 잉, 귀여워. 아니, 여러분, 이렇게 왜 과일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복숭아에 이름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기는 게 너무 번거롭지 않아? 뭐지? 어찌 해서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지? 와, 너무 예뻐. 하늘 봐봐, 언니. 오, 진짜 예쁘다. 프랑스의 하늘은 너무. 프랑스 애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 프랑스 친구들은 이미 퇴근하고 한 잔을 다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진짜 프랑스 사람들 어떤 느낌이냐면 점심 때도 놀고 저녁 때 더 잘 놀고